청주 명암 유원지의 활용 방안을 취재한 김우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죠. 취재 결과 방치된 명암 유원지 살릴 방안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명암 유원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명암 타워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맨 아래층에 있는 컨벤션 센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명암 타워의 소유권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명암 타워는 엄밀히 말해서 청주시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이거를 이제 기부 체납 형식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2023년까지 운영권을 준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사실상 운영자가 잦은 법정 다툼으로서 사실상 뭐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민간 사업자와 계약한 청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명암타워 수탁자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청주시가 그 위탁권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계약이 아직 5년이나 남았고 사안이 복잡해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시 말대로라면 2023년까지 명암타워는 저렇게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그것은 청주시 의지의 문제일 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수탁자가 수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면 조례상의 위임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5년 후에 돌려받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사에서 지금 돌려받든지 청주시는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요.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명암 타워 자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암 저수지 차원으로는 이제 뭐 산책로와 그리고 출렁다리, 음악 분수 등 각종 인프라를 좀 설치해서 약 100억 원 규모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전문가들은 도시 규모가 과거와는 달라진 것처럼 단순한 상업지구의 개발 그리고 이용객 증가에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명암 유원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그리고 청주 박물관, 청주 랜드 등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확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주변 지역과 벨트를 통해서 각각 기능을 분담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직접 이익의 그 경제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각각 단위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나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애물단지가 된 명암 저수지 보물단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수고했습니다.